안녕하세요. 마카오 소식을 전하는 마카오 권입니다. 먼저 요즘 제가 마카오 소식을 뜸하게 올리고 있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닉네임이 마카오 권인데 한국 여행 위주로만 올리고 있네요. 저도 빨리 마카오 맛집 가서 먹방도 찍고 여행 영상도 찍으면서 여러분께 각종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상황상 그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지에 있지는 않지만 요즘 마카오 상황이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마카오 1분기 총정리. 먼저 마카오는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번 2월에 48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어요.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일본을 거쳐서 온 포르투갈 국적의 마카오 사람이었는데요. 오랫동안 해외 유입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마카오로서는 조금 충격을 받았지만 이후에 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금방 또 사그러들었어요. 그럼 지금 감염 사례는 언제가 마지막일까요? 바로 약 340일 전이었는데요. 근 1년간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 마카오도 참 대단한 것 같네요. 다음 내용은 중국과 관련이 있는데요. 마카오와 이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중국이 어디죠? 그렇죠. 바로 중국 광동성의 주에라는 도시예요. 마카오에서 살면서 물가도 싸고 맛집이 많은 주에는 자주 갈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곳이었죠. 저는 항상 걸어서 국경을 넘어가곤 했는데 이제는 페리를 타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3월 1일부로 운항을 시작했고요. 주에 가는 가격은 48불, 하나 약 7,200원이에요. 주에에서 마카오 가는 비용은 38불, 약 5,700원으로 할인 행사하고 있고요. 이후 5월 1일부터는 원가인 90불과 80불로 변경된다고 하니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거리는 가까우니 시간은 뭐 1시간 안팎으로 도착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카지노 상황은 작년보다 나아졌을까요? 먼저 마카오는 코로나 때문에 역사상 최초로 장기간 카지노 문을 닫았었죠. 그래서 적자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여행업으로 먹고 사는 곳인데 여행도 불가능한 데다가 여행업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지노가 적자만 났으니 마카오 상황은 말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중국인 입국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금씩 살아났고 올해 들어서는 더욱 완화가 됐어요. 전에는 카지노 입장 시 음성 증명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쉽게 입장이 안 되었지만 당장 며칠 전인 3월 3일부터는 이것도 필요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저번 달인 2월에 정부에서 카지노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였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 금액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세금만 무려 73억 MOP예요. 하나로 따지면 약 1,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출이 아니라 세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금액이에요. 이걸 보면 마카오의 중국인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겠죠. 또 다른 소식은 올해 많은 호텔이 생겼고 또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더 런던 호텔, 안다즈 호텔, 리스보에타 호텔, 리스보아 페리스 호텔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 호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창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타 사항을 말씀해드리면 타이파 지역에 노바몰이라고 대형 푸드점이 생겼어요. 중국, 홍콩, 마카오의 유명한 식당들을 골라서 입점을 시켰기 때문에 마카오 여행 중 뭘 먹을지 모르겠다면 여기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카오도 실업자가 많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현지인보다는 외노자가 많이 잘렸죠. 그래서 코로나 전년 대비 외노자는 약 2만여 명이나 감소했어요. 물론 그중 하나는 저고요. 또 다른 소식은 다음 달인 4월 11일에 10km 국제 마라톤 시합이 열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전하면 그렇게 땀 흘리고 서로 살 부딪히며 뛰는 마라톤 대회가 열릴까요? 참 부럽네요. 아참, 상금만 800만 MOP, 하나로 약 12억이니 가능하다면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마카오 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만요. 그럼 마카오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면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안녕!